자, 서승재 최솔규 이제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 들어갔어요! 오, 들어갔어요! 대한민국 금메달! 대한민국 금메달! 아, 진짜 못하겠어. 아, 진짜 이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올림픽은 SBS. 아자, 아자, 화이팅! 아, 이상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제스 알발라.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스의 쇼트뷰 해설위원 제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조정식입니다. 다시 뜨겁게 SBS. 오늘은 특별히 일본 도쿄 현지에서 도쿄! 녹화 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오늘 오시는 분이 상당히 좀 특별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I heard very handsome. Yeah. Very tall. 어, 또 특별하게 영어로. Oh, very good at badminton. Yeah. 어, 어, 해설위원의 말을 또 이렇게 제가 번역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굉장히 잘생기고 어. 키가 크고 어, 그리고 또 이제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선수일 당시에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할 정도로 정말 미남이죠. Very charming. 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또 이야기. 오, charming 내 매력 알아? 오. 아니, 오. 영어 공부 좀 했습니다. 네. 오케이, 아무튼 제가 살짝 봤는데 괜찮습니까? 그리고 또 특별한 게 제가 알기로는 제시랑 동갑내기로 알고 있거든요. 날 동갑이라고? 88년생인 것으로 제가 와, 알고 있는데 88년생들이 좀 그 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올림픽! 어, 그치. 올림픽 때 태어난 베이비들인데 저는 올림픽 베이비. 호돌이 베이비. 88 서울 올림픽 베이비죠. 88 베이비. 어, 자, 말씀드리는 순간. 어, 어 자, 말씀드리는 순간. 어? 자, 오늘의 게스트 이용대 해설위원님. 와우, 이따 들어오셨는데 어, 잘생겼어. 비율이 좋아요. 어, 되게 어, 애기 베이비 페이스네요. 베이비 페이스에 네, 그렇지 않은 되게, 몸을 갖고 있는. 되게 웃고 있네요, 지금. 네, 활짝 뭐가, 웃으면서. 뭐가 웃길까요? 조금은 떨리고 긴장된다는 뜻이죠. 네. 어, 여유 있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용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안녕하세요. 자, 어, 근데 들어와. 어, 앉으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어, 마음대로 앉고 계시는데. 앉으면 안 되는 건가요? 저희는 들어오면서 일단 댄스를 한번 하면서 들어와야 되는데. 아니. 역시 팀원은 다르네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일단 그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2008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용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코가 이미 약간 맹맹하네. 비음. 비음 있으셔? 없어요, 없어. 어, 없어요? 네. 어, 매력적인 비음. 어, 매력적인 비음. 비염이 아니야, 비. 매력적인 비염은 좀 이상해. 그래서 왜 나오셨습니까? 제가 이제 SBS 해설위원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데뷔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올림픽, 도쿄 올림픽 홍보도 하고 제가 해설위원으로 어떨지 한번 그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좀 오늘 게스트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대해 보이고 좀 호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아, 제시 씨는 저를 잘 아시나요, 근데? 몰라요. 잘 모르시죠? 아, 근데 오늘부터 알 거예요. 오늘부터 알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 처음부터 뭐야? 야, 오늘 굉장히 녹화가 수월하실 거예요. 제가 분위기를 알잖아요. 오늘은 녹화가 수월합니다. 아, 괜찮습니까? 제시를 위해서 제대로 제 프로필을 좀 읊어드릴게요. 네. 2008 베이징 올림픽 혼합복식 금메달리스트. 호박? 혼합, 혼합. 비슷한 거예요. 네. 어, 그래요? 네, 비슷한 거. 혼합, 남녀가 복식한다. 그때 이제 2008 베이징 올림픽 때는 이제 20살. 네, 20살, 21살. 지금 몇 살입니까? 저는 88년생, 똑같아요. 아, 그래? 아, 아, 네. 34. 네, 34. What month? 아, 9월, 9월. 오. 12. 9월달. 12. 아, 제가 더 빨리 태어났네. 어쩌라고. 어차피 똑같은 거기야. 지금 이제 그 이용대 선수가 금메달 많이 따는데 지금 하나밖에 소개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부터 네. 이어서 가볼게요. 자, 2008 베이징 올림픽에 이어서 2012 런던 올림픽 남자 복식 동메달리스트고요.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단체전 금메달 그리고 남자 복식 은메달리스트. 그리고 각종 대회 나가서 숨 쉬듯 우승하고 선수 생활 대부분을 남자 복식 세계 랭킹 1위를 지켰던 자타공인 현대 진혜영 레전드입니다. 테니스 잘 쳐요? 네? 아니 한 번도 안 쳐봤어요. 솔직히 오늘 테니스 얘기 나올 줄 몰랐죠? 네 몰랐죠. 우리 스타일. 그 딱 칠 때 그 막 그 어떻게 리액션해요? 아, 선수 때? 딱 하나 막
이겼을 때 어떻게 해? 하나 뭔가 있잖아 누가. 왠지 이거일 것 같아. 왠지 이거일 것 같아. 어 그렇게 해서 와 맞아 맞아 맞아. 아니 그때는 이제 봤다구. 네. 봤어요? 아 이제 그때는 이제 금메달 딴 이후에 너무 흥분되니까 흥분해서 그냥 살짝 그럼 한번 해봐봐. 아니 진짜 이제는 얘, 안 하려고 했는데 아니 예를 들어 그냥 해봐 이거. 아, 알았어 나도 했는데 알았어 아우. 알았어 알았어. 아 네 이렇게 했죠. 딱 따고 나서 이렇게 딱 이렇게 했죠. 따고 나서 이렇게 딱 이렇게 했죠. 아, 오, 아 그때는 오. 되게 상큼했는데 오늘 좀 약간 아이고, 13년 전이에요 지금. 저는 아. 그래서 이제 안 하려고 했다고 그러는데 아, 어, 아니 뭐 여전히 멋있으신데 그때 이제 윙크하고 금메달 따고 어때요? 인기가 좀 어땠습니까? 그때 어떤 막 아. 여성들이 줄을 섰습니까? 그쵸 그때 당시 기억해 보면 아 그래 아니 진짜 뭐라고 그쵸 그쵸 아 그쵸 했어 아 그쵸가 아니라 아 진짜 말 잘못 나왔다 그쵸 아니 그렇죠가 아니라 그쵸 그때 당시 끝까지 들어주세요 네. 공항을 갔는데 이제 네. 그때 뭐 아 뭐 많이 보셨잖아요 김연아 선수가 공항에 많은 팬들이 나왔듯이 저도 그때 당시에는 금메달 따고 인천 공항을 딱 들어섰는데 이제 많은 팬들이 딱 나와 있었던 거죠 그때 네 그때만 그랬습니다. 괜찮아요. 좀 허리 펴요. 아, 저 괜찮아요. 저 너무 괜찮아요. 윙크보이 이용대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배드민턴 종목에 이제 해설위원을 맡게 된 거예요. 와우. 근데 제시,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해설을 계속 쭉 해온 게 아니라 이번이 올림픽이 처음이고 이용대 해설위원이 좀 떨릴 수 있어요. 떨려요? 네, 떨려요. 저는 처음 해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도 되고 자기 있는 대로 하면 되죠. 그렇죠? 제가 아는 대로. 그렇지. 뭘 겁 먹지 마요. 그래서 이용대 선수 어떻게 연습은 많이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뭐 집에서 영상 보면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는 안 되죠. 오 마이 갓! 집에서 하는 거는 연습이 안 됩니다. 아, 그럼요. 저도 네. 많이 여기 이 해설위원 이런 데 와서 한 번씩 해보는 게 저한테는 큰 경험이 되죠. 그리고 제시와 이렇게 방송을 하면 제시는 또 이제 돌발 상황들을 또 많이 만들어주는 또 방송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해설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나름 또 준비가 필요하죠. 첫 번째는 바로 에너지! 에너지! This is energy. 너는 나의 에너지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스포츠를 보고 있는데 이용대 해설의 목소리로 인해서 소파에서 박차고 일어날 수 있게끔. 네, 그렇죠. 오늘 잘 나왔네요, 제가. 그렇죠. 잘 나왔죠. 네, 이걸 배워가야 돼요. 금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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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네, 지금 상암동이랑 여의도에서 더 크게 소리 지르고 있어요. 목동에서도 볼륨을 맞춰줘야 됩니다. 아 그런가요? 아 네. 그러니까 화가 나네요 제가. 빨리해요. 하면 돼요? 응. 자 이제 마지막 그죠? 맞습니다. 이 시간만 버티면은 우리가 금메달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자 마지막 스매싱 들어왔어요. 자 마지막 스매싱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금메달! 금메달! 아, 괜찮아. 잠깐만. 내가 좀 부끄러워서 지금. 아, 나쁘진 않았어. 아, 나쁘진 않았는데. 아, 근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인정, 이해해. 이해해. 이게 어려워. 왜냐면 그리고, 안 하다가 그리고 발성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야. 제시가 또 이제 발성하면 제시거든. 그러니까 이 또 텐션이 높으시잖아요. 항상 높잖아요. 근데 높게 원하시면. 높게 원하시면. 집중이 확되지 않습니까? 네. 그랬어 나노 노 난나 요 정도는 해줘야 이거는 기본 네. 이 정도 발성을 해야 되는 거구나 지금 아! 해봐요 아! 아! 이거 봐 잘못해 이거는 봐봐 이거는 이거 에! 근데 지금은 이게 아니고 어! 배를 써요 배 이렇게 이렇게 아니에요? 여기를 잡고 네. 이렇게 근데 전체적으로 아파 보이지 않아? 대한민국 금메달 한번 가볼까요? 아 대한민국 금메달 자 서승재 최솔규 이제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 앞두고 있습니다 너 들어갔어요 대한민국 금메달 대한민국 금메달 죄송합니다. 아 진짜 못하겠어. 아 진짜 이게. 자 두 번째 테스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입니다.
이제 해설위원의 역할이 또 룰을 또 아예 원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알려줘야 되잖아요, 선생님처럼. 배드민턴에 관련된 거라면 네,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됐습니다. 배드민턴에 관한 퀴즈인데요. 자, 1번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올림픽에서 배드민턴의 첫 금메달을 땄을까요? 처음 금메달은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박주범, 김문수 그리고 황혜영, 정소영 선수가 금메달 땄던 네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정소영 선수의 혈액형은 무엇일까요? AB.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진짜요? 아니에요. 아 뭐야? 아, 진짜인 줄 알았어요. 나도. 자, 2번. 최초의 배드민턴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SBS에서 방영되고 있습니다.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 요새 하고 있는 거네요. 라켓 소년단. 오. 네. 그거 저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아, 뭐야? 좀 어려운 거 해. 재미없어.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 그렇다면 드라마 라켓 소년단에서 이용대 선수를 좋아하는 캐릭터로 등장하는 김강훈 배우의 실제 나이는 몇 살이가? 아, 실제 나이. 9살. 12살. 안타깝습니다. 답은 13살이었습니다. 아, 네, 아 이거를 모르네요. 죄송합니다. 아, 이용대 씨를 좋아하는 캐릭터. 드라마 속 이름도 이용태인데. 왜? 아, 나 듣고 있다가요. 죄송합니다. 아. 선수 생활도 했고 해설위원 생활도 했는데 어떤 게 더 힘듭니까? 저는 해설위원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상황을 또 라이브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르고 그런 거를 다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해설위원이 더 좀 어렵지 않나. 자,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용대 선수가 얼마나 지금 이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이호정, 이용대 혼합복식 금메달에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호정 선수 서비스. 자, 이호정 선수의 서브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용대 선수 잘 받아주고 있죠? 네, 올려줬어요. 네. 네. 자, 이호정 선수. 이용대 스매시. 좋았어요. 다시 한 번. 야, 네. 이거 누가 해? 오. 자, 뒤에 있는 사람이 접니다. 자, 다시 한 번 이용대. 네. 야, X자리. 나 이거, 네. 이거, 야, 이 정도 빠를 줄 네. 몰랐어. 오 마이 갓. 야 너무 나 이거 못해 네. 이거. 자 공이 굉장히 빠르죠. 자 제시 해설위원은 지금 굉장히 네. 잘 돌아가고 있는데. 어허 자 돌아왔어요. 이용대. 그렇죠. 본인이에요? 그럼요. 네, 방금도 이용대 선수가 지금 여자 선수에게 코스 공략을 잘해줬거든요. 그러면서 네. 네트 플레이에서 이호정 선수에게 푸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포인트를 네, 냈습니다. 아무래도 이호정 선수보다 이용대 선수의 플레이가 지금은 더 좋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주 지능적인 플레이였죠. 네. 이용대 선수의 지능적인 네, 플레이가 한수를 있구나. 더 높이 보는 한수를 더 보는 네. 네. 근데 마지막에 네, 금메달 포인트죠 지금은. 자, 네, 계속 공간이... 연속된 네트 플레이를 해주고 있고요.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용대 스매시. 강하게 들어가네. 금메달. 네. 금메달. 자 경기장에 그대로 누워버리는 이용대. 자 베이징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이호정 이용대 혼합복식 금메달 획득합니다. 네, 너무 경기를 너무 잘 풀어줬죠 이용대 선수. 이용대 선수와 이호정 선수가. 자 오늘 경기에서 이용대 선수 플레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뒤에 후위 공격에서 연타 공격을 해주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 자 지금 또 윙크 세레모니 보여줬는데요. 저런 모습들은 이제 또 어떻습니까? 준비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치, 아주 자연스럽게 잘한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기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기었습니다. 네. 자 갑자기 또 화면이 바뀌고 있는데요. 자 이용대 선수 어떤 상황인가요? 이것도 해설하는 거예요? 합니다. 지금 일단은 오랑우탄이 오랑우탄이죠? 오랑우탄 원숭이인가요? 오랑우탄 맞죠? 아 크리스마스 선물을 가져간 거네. 몰래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팔이 길어서 지금. See, you know monkeys. 네, 몰래 지금 like 자기 보금자리를 찾아서 가고 있고요. Everything. 손이 되게 크고 먹는 것도 뭘 먹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2, 1, 네. 자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렇게 하네요.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보신가 옆에 시민들이죠. 네, 사람들 너무 좋아하고 있네요. 자, 말씀드리는 순간 제시가 등장을 했는데요. Who is that sexy girl? 여성 복식인데요.
자, 이용대 선수 어떻습니까? 빨리 얘기해봐요. 되게 어렸을 때인 것 같은데요, 근데? 뭔 개소리입니까?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작년이었습니다. 아, 작년이었어요. 네네네. 아. 또요? 이 두 여자 부분 정말 매력적이네요. 와. 자, 여기서 중계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제시 이용대 위원 그리고 캐스터 조정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중에 땀이 꽉 찼는데요. 네. 아, 이게 배드민턴 말고 다른 거 보니까. 네. 저는 코 올리는 줄 알았어요. 이게 순발력이 약하네요, 제가. 그래서 좀 해설위원에게 순발력은 필수입니다. 순발력 하면 바로 삼행시죠. 쇼토뷰 삼행시를 해주시죠. 쇼! 쇼! 쇼토뷰에 제가 나왔는데. 터! 터? 터무니없는 얘기를 자꾸 하시네요. 잘해라. 네, 저 아 뷰 너무 어렵다. 잠깐만. 뷰. 뷰? 뷰티풀 제시. 뷰티풀 제시. 뷰티풀 제시. 아니 그게 끝이에요? 뷰티풀 제시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제가요? 네. 제가요 한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제발. 너무 순발력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제 제가요? 제. 제일 좋아하는 제시가. 시. 시. 잠깐만. 다음 시. 시크하고 이쁘네요. 시크하고 이쁘네요. 오. 오. That was good. 시크는 생각을 못했어. 좋았어요. 네, 시크. That was good. 시크하시죠. 근데 약간 좀 너무 뭐랄까 톡톡 튀는 매력이 없다. 그러면 이거 그거 가자. 제시가 하는 걸 보세요. 네. 오케이. 네. 한번 보여주세요. 이용대로 가겠습니다. 자, 제시가 이용대로 갑니다. 이용대. 이. 이. 이빨이. 스스로 난이도를 높인 거예요. 이빨이 아프네요. 이빨이 아프네요. 용. 용기가 내면서. 대. 대한민국 파이팅. 오. 그랬어 나노나나. 이빨이 아파도 기승전 대한민국 파이팅. 이게 해설위원의 자세입니다. 용기를 내어서 뭔가 맞는 건가요? 네, 근데. 아, 맞아. 아, 근데 어떤 상황에서도 해설위원은 대한민국 파이팅. 생각을 해봐. 네. 이빨 썩었는데 근데 그걸 용기를 내서 파이팅을 외쳤다. 파이팅을 외쳤다. 해야지. 해설위원의 본질입니다. 네, 제가 배워야겠네요. 대한민국 파이팅. 우리나라가 이제 올림픽을 시작하고 배드민턴 일정의 경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죠? 네, 7월 23일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주목해 볼 만한 선수나 우리나라의 성적 같은 걸 이렇게 좀 예측해 보신다면? 네, 먼저 우리나라는 지금 네. 여자복싱에서 상위 랭커로 이제 주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선수들이 아마 메달권에 가장 근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안세영 선수. 또 어린 선수가 이번 올림픽 처음 나가기 때문에 또 그 전대들에서도 좋은 성적이 나고 있어서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SBS만의 중계 포인트나 매력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아직 현역에서 네, 아직은 뛰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림픽에 나오는 선수들을 제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에 대해서 분석도 잘 할 수 있고 또 젊고 젊은 거를 이제 시청자분들께 알려줘서 젊진 않은데? 해설위원 사이에서는 젊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네, 해설위원들 오케이. 이제 타사 방송보다는 제가 젊기 때문에 네네네네. 네, 그런 점들이 저의 장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용대 해설위원이 중계하는 대한민국의 어떤 배드민턴 금메달 샤우팅 네, 굉장히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 네, 제가 이번에 또 해설위원을 처음 데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긴장되기도 하고 또 기대도 되는데 또 우리나라 선수들이 좋은 성적 그리고 또 금메달을 따서 우리 지금 힘든 시기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큰 힘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수들 파이팅! 근데 중요한 게 보이스가 더 커야 돼. 대한민국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 예! 파이팅! 예! 싱코 충분한 네. 배우 세 분들 모셨습니다. 진짜.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어딨어, 이 씨. 물 앵긴 거려. 너라고 부를게. 와. 뜬뜬뜬뜬뜬뜬뜬. 이거 잘 되는가 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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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